소공녀 CGV 아트하우스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조재영 기자는 영화 소공녀가 최근 폐막한 올해 제17회 뉴욕아시아 영화제에서 타이거 언케이지드 최우수 장편 영화상을 받았다고 배급사 CGV 아트하우스가 18일 밝혔다. 소공녀는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경쟁 부문에 진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영화는 집만 없을 뿐 일도 사랑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 는 여성 미소 이송분 위 도시 하루살이를 담아낸 작품. 정고은 감독 데뷔작으로 배우 이송과 안재홍이 주연을 맡았다. 영화제 측은 소공녀에 대해 내러티브가 단순하지만 설득력이 있고 캐릭터 들이 사랑스럽고 신뢰감이 있었다. 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고 배급사가 전했다. FUSIONJC@YNA.CO.KR 2018년 7월 18일 10시 11분 송고.